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구, 의장 진영복, 의장 문경희입니다. 어느덧 연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 겨울은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모두 옷 단단히, 마스크도 꼭 챙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장님. 올 한 해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께는 어떤 해였나요?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힘든 2021년이었지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잘 견뎌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바이러스의 일상을 내어주고 있지만 결국은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쵸, 진부 의장님? 예, 그럼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저희 의장단을 비롯해서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께 참 감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도민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는 남은 임기 동안 도민 여러분께 많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모두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저희 의장단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도의원 모두가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맞아요. 2022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해가 되기를 열심히 바라고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가 그런 한 해를 만들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